오늘의 3분 느바 소식 고고! 레브론 제임스는 클리퍼스 전 레이커스의 슛 난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계속해서 말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수비이고 그날 밤 일을 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네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클리퍼스 전에서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견고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스티븐 A. 스미스는 웨스트브룩을 데려오기 위해 카일 쿠즈마나 KCP 같은 샤프슈터 선수들을 보낸 것에 대해 르브론과 레이커스 구단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드레이먼드 그린을 데려오고 싶어 했으나 골스 구단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패트릭 베벌리는 레이커스 팬들을 향해 플레이오프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레이커스 구단은 FA 신분인 모 하클리스와 워크아웃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슈터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하클리스의 커리어 외곽슛은 32%밖에 되지 않는 점이 걸리네요. 당 리버스 감독은 조엘 엠비드가 트레이닝 캠프 전부터 족저 근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니나 경기력에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클리퍼스 구단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카와이 레너드와 존 월을 다음 세크라멘토전에 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세크라멘토에선 신인인 키건 머레이가 전체 훈련을 소화했으며 클리퍼스전이 NBA 데뷔전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루카 돈치치는 개막전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피닉스전은 단지 한 경기일 뿐이며 우리 팀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네요. 도노반 미첼은 워싱턴이나 마이애미로 트레이드 될 줄 알았다고 했으며 심지어 뱀 아데바요와도 워크아웃을 가졌다는군요. 루디 고베어는 미네소타로 트레이드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눈부상을 당한 다리우스 갈랜드가 다음 두 경기 정도는 결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디에런 팍스는 자신이 빅마켓으로 가길 원하는 그런 선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몰마켓에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챗 홈그렌이 나이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티븐 애쉬 감독은 발목 부상에 대한 재활 치료를 진행 중인 세스 커리가 두 개 정도의 훈련을 더 거쳐야 출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주 해리스는 오늘 토론토전에 출전했군요. 에릭 스포 엘스트라 감독은 카일 라우리에 대한 신뢰가 여전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라우리가 팀에 가져다 줄 영향력을 알고 있으며 그는 쿼터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덧붙였네요. 허브 존스는 NBA에서 최소 10년은 뛰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카 돈치치, 케빈 듀란트, 트레이 영이 NBA에서 가장 막기 힘든 선수들이라고 언급했네요. 오클라호마 신인 제일런 윌리엄스가 우측 안화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7일에서 10일 이후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틀랜드 센터 올리비에 사르가 오른쪽 손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인해 6주간 아웃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느바 소식 끝!